안녕하세요, 학사연입니다. 오늘은 광주에 위치한 포지션 키친에서 와이프랑 같이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한동안 와이프가 수업 때문에 바빠서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으러 다녔는데, 간만에 광주에 운동장, 저녁점 가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콩크림 오너스테이크랑 녹지 관절에게 크림 매콤 브로제 파스타를 같이 먹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스타일인데, 와이프가 좋아하겠다 보니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테라스 쪽에 자리 잡았어요. 사진도 잘 나오고 분위기도 좋아서 테라스 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네, 영상 끝부분에 포지션 키친에서 먹었던 경험을 저희가 또 와이프랑 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끊고 왔어요. 오늘 어땠나요? 저는 문어 괜찮았어요. 콩피? 문어 콩피 스테이크? 스테이크, 문어 스테이크 괜찮았고요. 뭐 적당히 맛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요? 일단 콩피 문어 스테이크 맛있었어요. 그리고 매콤한 시림프 로제 파스타를 먹었거든요. 별로 안 매웠어. 근데 매콤한 맛은 제 욕심인가 싶었거든요. 신랑이 매운 거 못 먹어서 먹으면서 짜증낼까봐 매운 거 못 먹는다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맵지 않아서 그냥 맵게 시켜야지 안 느끼하게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쁘지 않았고. 근데 그 육기는 솔직히 동탄 포시즌이 훨씬 낫다. 거기가 더 바삭하고 안이 쫀득했다. 그치. 여기는 녹기 진짜 맛있었는데 여기는 좀 질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느끼한 느낌? 느낌이 이게 막 고소하게 느끼한 게 아니라 들깨 크림이었거든. 들깨의 달콤함도 없었어. 간자 들깨 크림 녹기였어요. 간자 비싸잖아요. 도와진 줄 알아서 간자. 일단은 근데 전체적으로 음식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분위기도 모기가 좀 있어가지고 신랑은 모기를 물었댔죠. 근데 호수공원 앞이라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걸 생각 못하고 우리가 야외 자리로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FT나 리퀴드 같은 거 있잖아. 24시간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거 그런 거 해놨어야지. 너무 그냥 배고프지 마시고요. 맛있게 먹었다. 네. 그리고 와인은 하우스 와인이었는데 그냥 너무 산미가 강해서 저는 별로. 와인은 진짜 무슨 어디 싸구려 쨍쨍이 같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음식은 전체적으로 맛있었고요. 분위기도 좋았고요. 네, 오늘도 성공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